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저희 이슈체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봤습니다. 현재 이 수수료 때문에 배달의 민족, 배민을 향한 점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배민은 줄곧 동종업계와 동일한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있다는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점주들은 이 배민이 강조하고 있는 이 9.8%에 큰 함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배민의 정산 구조의 비밀 그리고 최근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중 가격의 문제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어떤 이유로 최근에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배달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수료 정산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잠시 표를 볼게요. 점주들이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는 이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배민 배달인데 일단 위에 있는 이 가게 배달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게 배달은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배달 라이더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배민은 여기서 그냥 음식 주문만 받아주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해주는 건데요. 가게 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월에 한 88,000원 정도를 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88,000원을 내고 이 앱 이용에 대한 이제 대가를 냅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배달 라이더 업체와 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배달을 진행하는 건데 배민 라이더 말고도 다른 배달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 배달 업체와 전체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건바이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라이더를 따로 구해서 배달을 하는 형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점주들에 따르면 배민 측이 이 가게 배달보다 이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배달은 배민 라이더를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민이 주문도 받아주고 배달도 대신 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가게 배달이 이렇게 정액제라면은 배민 배달은 음식 가격의 9.8%를 수취해가는 정률제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주문을 받았다고 하면 1,960원 9.8%에 1,960원을 배달의 민족에 주는 건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부가세 포함 한 2,18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배민 배달인데 일단 가장 점주들이 첫 번째로 문제를 삼는 건 이 9.8%에 대한 인상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내놓은 배달의 민족 이용료 대폭 인상 과정 내역표인데요. 2011년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2021년 6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민이 이 시기에 배달, 배민 1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배달은 아까 보셨던 가게 배달을 의미하고요. 배민 1은 이 배민 배달을 의미합니다. 배민 1으로 이렇게 대거 유도했다는 내용은 조금 뒤에 살펴보고 표를 보면 건당 배민 1의 경우에는 1,000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서비스를 2022년 3월 22일에 주문 금액을 이 정액제에서 6.8%인 정률제로 변경을 하면서 사실상 대폭 인상을 했다라는 게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는 배민 1을 배민 배달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요. 점주 입장에서는 또 2024년 8월 9일에 이 수수료 6.8%에서 9.8%로 정률제 이 비율을 높이면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44%를 인상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이 수수료율 3% 6.8%에서 9.8% 이 3% 인상만을 자체를 두고 점주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좀 억지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수료율 9.8%는 배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쿠팡 이츠도 똑같이 이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2만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한 600원 정도 더 내는 거라서 이걸 과한 인상으로 봐야 되나?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민이 가장 앞세우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경쟁사와 똑같은 수수료율 9.8%를 적용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점주들이 배민이 9.8% 수수료율을 강조하는 건 반칙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구조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취재한 내용들과 그리고 점주들로부터 받은 매출 자료를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장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프랜차이즈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집중 취재한 건 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일반 소상공인 입장에서 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점주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보통 고객들이 배민앱으로 음식을 1회 주문할 때 평균적으로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에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올라서 한 2만5천원이 좀 더 많다고 하고요. 이 2만5천원에서 점주들에게 돌아오는 돈, 그러니까 정산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배민에게 주는 이 9.8% 2,450원이 나갑니다. 또 여기에 배민 라이더들에게 3,300원의 배달비를 줘야 되는데, 전체 배달 금액의 13.2% 정도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도 일단은 배민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지급이 되는 거고, 이 3,300원이 배민 라이더들에게 다 가는지 아니면 뭐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라이더들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걸 보면 이 3,300원의 전체가 라이더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배민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여기에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수수료의 3%가 있습니다. 750원이고요. 보통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한 1.5%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750원, 이 3%가 비율로만 봤을 땐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이고요. 750원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차 피지사에 지급을 하고, 일부는 배민이 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그 구조가 뭐 몇 대 몇이냐는 정확히 지금 밝혀진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지출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체 비용이 25,000원에서 배달 관련 비용 비중이 한 26% 정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한 28% 정도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배달 플랫폼 비용 비중의 손익분기점 마지노선을 25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의 비중 중에 약 20%를 인건비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데, 배민이 주문도 해주고 라이더들도 연결을 해주니까 여기서 한 이 비중이 한 25%만 되더라도 조금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지노선 20%를 조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까 26에서 28% 정도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고비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광고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안 하면 앱 상단에 음식점이 노출이 안 되고, 그러면 사실상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광고비 3,000원이 사실 정확하게 1회당 3,000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1회 광고, 그러니까 앱 상단에 노출되는 이 1회 광고의 비용이 200원에서 6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점주들 말에 의하면 약 10회 정도 광고를 해야 1회 정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200원에서 60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게 식당끼리 경쟁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A식당에서 광고비 200원을 책정했을 때 B식당에서 만약에 300원으로 광고 비용을 올려버리면 300원이 더 상단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주들은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원으로 계산한 거는 광고 비용이 통상 200원에서 600원이라고 하니까 평균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300원에서 곱하기 10을 해서 구한 비용입니다. 300원이라고 하면 전체 매출의 한 12%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꽤 많은 비용이죠. 또 배달할 때 음식을 포장하는 비용, 이게 뭐 포장 뭐 용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한 1,000원 정도 잡는다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고객 할인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발생하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부가적인 비용까지 다 합치고 나면은 이 25,000원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은 13,675원인데, 결국에는 이 정산 비율, 배민에서 25,000원짜리 배달 음식을 팔았을 때 남는 이 정산 비율, 받는 실제 정산 비율은 54.7% 정도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점주들 입장에서는 나가는 구조인 거죠. 뭐 당연히 여기에 인건비, 뭐 임대료 등등의 비용은 제외가 돼 있는 돈입니다. 한 원재료 가격을 통산 35에서 45%로 잡는다고 하고 여기에 임대료 뭐 등등 각종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저희도 이 실제로 몇 개 매장으로부터 이 매출 자료를 받아서 실제 배민 정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산 금액은 저희가 이제 노출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용은 조금 이렇게 흰색으로 가렸고 저희가 볼 건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이 정산율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54% 정도가 정산 실제 정산이었는데 이 실제로 보더라도 한 52%, 55%, 62% 심지어 이렇게 48%도 이렇게 되는 정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000원짜리 음식 하나를 팔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정산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점주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이 배민이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 9.8%의 정산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9.8%만을 두고 배민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상 지금 보셨던 것처럼 라이더며 광고며 각종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딸려오는 구조라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정산율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가격제를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중가격제는 매장에서 먹는 음식 가격과 배달 음식 가격을 따로 설정하는 건데 당연히 배달 음식 가격을 더 비싸게 설정하게 되겠죠. 이미 맥도날드라든지 뭐 롯데리아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이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 음식점 점주는 이 이중가격을 설정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민이 이중가격을 실시하는 점주들한테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취재 과정에서 들은 점주들로부터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중가격을 설정을 해놓으면 배민으로부터 일단 즉각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면 앱내의 노출 빈도를 뭐 낮추겠다라든지 그리고 뭐 빼겠다 뭐 이런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주들 입장에서 이 음식을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이 선택권조차 박탈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이런 페널티를 무시하고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는 건 사실 프랜차이즈가 이 페널티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비프랜차이즈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 상단에 배너 노출이 되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리스크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별도로 최근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차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슈도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산 구조, 이중가격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이번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협회가 배민을 신고한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가격 남용 행위 위반, 두 번째, 자사 우대 행위, 세 번째, 체해 대우 요구 행위입니다. 첫 번째, 가격 남용 행위는 아까 살펴봤지만 배민이 2022년 3월에 건당 1,000원 이용료를 6.8%를 변경하면서 사실상 가격이 인상됐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달에 9.8%로 또 올리면서 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입장문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법적으로 이 한 분야의 시장의 50% 점유율을 넘는 지배자를 말합니다. 배민은 거의 배달앱 6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이 엄청난 점유율을 무기로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라는 게 이 협회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할인 쿠폰이나 혜택을 엄청 주면서 점주들을 이 배민으로 이렇게 끌어온 다음에 이 점유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올릴 게 아니라 내릴 수 있다라는 게 또 점주들의 또 하나의 주장인데요. 이 플랫폼 산업 특성상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실현이 되는데, 예전보다 이 배달앱 이용자들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스스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현재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는 이 구체적인 정당한 이유가 법적으로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도 배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점주들의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사 우대 행위입니다. 아까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 설명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가게 배달은 쉽게 말해서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거고, 배민 배달은 배민 라이더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는 배민 배달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배민의 자회사인 배민 라이더의 기업 우아한 청년들의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점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난 몇 년간 이 배민이 라이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면서 이 라이더들을 다른 이제 업체들로부터 엄청나게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그냥 타사 업체에 있었던 라이더들이 배민 라이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이쪽 그 대행업체의 인력들이 부족해졌고, 점주들이 이 배달 대행업체의 라이더들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또 빠르게 배달하는 것도, 배달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이더들이 많은 이 배민 라이더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민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결국에는 이 배달비도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게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라고 지금 협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배민 라이더 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의 매출이 코로나 초기, 그러니까 2020년에 매출이 한 2,870억 원 정도 됐는데, 현재 이 배민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개선은 됐지만 엠넷 디자인 구성을 배민 배달은 아이콘 크기를 크게, 가게 배달은 작게 하는 식으로 이 배민 배달을 우대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쿠팡도 현재 공정위로부터 엠넷 상품 배열을 자사 제품을 좀 위로 배치했다는 이유로 가징금을 받은 상황이라서 공정위가 이 부분도 되게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체해 대우 요구인데요. 체해 대우는 쉽게 말해서 점주가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을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할인해줘, 이렇게 배민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뭐 이중 가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이 체해 대우 때문인데, 배민이 비용이 비싸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 배민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배민이 이 체해 대우를 근거로 배너 상위 노출을 안 시키겠다, 뭐 불이익을 주겠다, 점주들에게 이렇게 이중 가격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지금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배민은 이 체해 대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체해 대우를 요구한 것은 경쟁사 쿠팡이츠가 요구를 먼저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체해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라는 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배민을 둘러싼 이 문제, 정산 문제를 시작으로 공정위 이슈까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어떤 변호사분은 협회 이번 신고가 굉장히 그 근거도 탄탄하고 증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배민이 공정위의 그 제재를 좀 벗어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좀 한 분도 있었고요. 또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일부는 아 그럼 배달앱으로 음식을 안 팔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점주분들은 이미 배달 생태계가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라서 옛날처럼 전단지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들이 원하는 건 이 수수료 9.8%에 매몰되지 말고 적어도 이 팔면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게 해달라 라는 이런 처절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이 배민 배달앱 이슈를 계속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